안녕하세요. 제가 방금 이제 샴푸하고 헤어 드라이기로 이렇게 머리를 말린 상태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염색한 지한 달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제 흰머리가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들춰보면 하얗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긴 머리라 이렇게 감춰 놓으면 지금 안 보이죠? 그런데 이제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제가 이제 묶음 머리도 많이 하거든요. 시원하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옆에 여기 흰 머리가 보여요. 이렇게 특히 바람에 이렇게 휙 날리면 여기 하얗게 보여요. 새치가 아니고 아예 하얀 머리예요. 제가 이제 제 친정엄마를 닮아서 40대 후반부터 새치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50대부터, 후반부터는 이제 아예 하얗게 이제 올라오는데, 특별히 이제 이렇게 안쪽에 나면 괜찮은데, 꼭 이렇게 여기 옆부분 여기에 하얗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이제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염색을 또할 수는 없고, 그러면 이제 머리가 상하게 되니까, 저는 이제 최대한 이제 제 모발이 가늘기 때문에 그리고 손상이 잘 돼요. 그래서 최대한 염색을 안 하고 버티는 이제 타입인데 이제 하다 하다 안 되면 이제 너무 흰머리가 많다 싶으면 이제 2, 3개월에 한 번씩 염색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리를 묶는다든지 흰머리가 특히 이제 이 옆부분에 많이 보이게 되면은 제가 이제 가리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제 50대에는 어떤 걸로 가렸느냐 하면요. 지금 이건 아닌데, 이제 그, 립글로스 타입의, 예, 새치 그 부분 커버하는 게 있어요. 이게 립스틱처럼 이제 생겨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슥슥 바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외출할 때 깜쪽같이 약간 이제 커버가 되거든요. 그렇게 사용하다가 나중에 이제 또 새로 나온 제품이 뭐냐면은 이건 이제 이철 헤어커크에서 만든 제품이에요. 이게 마스카라처럼 되어 있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돌리면 액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바르는 건데 이제 이건 이제 액상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잘못 바르다 보면 이제 뭉쳐져 보이기도 하고 또 얼굴에 이렇게 좀 이제 묻게 되고 그래서 이제 좀 불편했었는데 제가 이제 너무너무 좋은 제품을 이번에 알게 됐어요. 소개해 드릴까요? 짜잔! 라라추라는 제품이에요. 이제 이 제품은 제가 지난번 이제 외국에 사는 동생 집에 놀러 갔을 때한 20일 정도 여행을 갔을 때에 이제 동생이 제가 여행 출발하기 전에 이제 그한 15일 전에 염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행 가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거기에 이제 한 20일 있다 보니까 또 하얗게 이제 흰머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 그걸 보더니 언니 좋은 게 있다면서 이렇게 제품을 하나 저에게 선물을 해주는데 바로 이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이제 사용해 봤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제가 그동안 사용하던 제품과는 달리 사용하기 너무너무 편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새치나 흰머리뿐만 아니라 이제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이렇게 가르마 부분이 많이 휑하게 보이잖아요. 제가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흉하게 안 보이기 위해서 가르마를 지그재그로 타기도 하고 별 방법을 다 쓰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직접 해보면 이렇게 나이가 들면 여기가 이렇게 휑하게 보여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머리숱이 없어 보이고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죠. 근데 이 제품은 이제 이 부분도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르기도 손쉽고. 그래서 너무너무 이 제품이 좋아서 어디서 구입했냐고 물어봤더니 외국에 사는 동생이 이제 한국에 인터넷으로 해서 한국 그 제품을 예, 이렇게 배송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제 이 제품은 홈쇼핑에서도 많이 방영되고 히트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좀 TV를 안 보는 타입이고 홈쇼핑 같은 거좀잘안 보는 타입이라서 이 제품을 몰랐는데 정말 이 제품은 사용해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구성이 보면 여러 개 있어요. 이제
휴대하기 좋은 여행용 이제 작만한 사이즈랑 얘랑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제 동생은 그렇게 구입을 했는데 제가 이거 사용해 보니까 정말 오래 쓸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굳이 이렇게 뭐 이렇게 묶음 상품으로 사실 필요 없이 한 개씩 낱 개씩 구입해도 얼마든지 이 제품 하나로 6개월 이상은 쓰겠더라고요. 물론 이제 세트 상품 사서 이제 우리 동생처럼 언니도 하나 주고 이렇게 하면 더 좋겠죠. 덕분에 저도 이제 좋은 제품 알아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외출할 때 이제 바르려고 하는데요. 한번 발라볼게요. 이제 머리를 이제 묶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하얗게 드러나서 한번 발라볼게요. 이제 제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컴팩트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열면 거울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바를 수 있는 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열면 이제 이 색깔은 다크 브라운이에요. 색상은 라이트 브라운, 다크 브라운, 그리고 블랙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헤어 색깔에 맞춰서 제일 무난한 다크 브라운을 선택했습니다.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이제 문지른 다음에 그냥 이제 이 부분을 톡톡톡톡 두드려주면 돼요. 톡톡톡톡톡톡 두드려주면 돼요. 어때요? 깜쪽같이 됐죠? 만일 이제 이렇게 피부에 이렇게 묻어도 상관없어요. 자극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계시는 티슈로 이렇게 이제 이 묻어난 부분을 이렇게 닦아주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그 머리 묶으면 여기가 가라마 있는 부분이 이제 나이가 들면 굉장히 휑하게 보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오늘 가라마 탈 부분을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굉장히 이 부분이 휑해요. 되게 휑해 보이죠? 예,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평소 때 가르마를 지그재그로 타기도 하고 별 이제 방법을 다 쓰는데, 이제 이게 이 부분도 커버가 돼요.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상태면 이렇게 휑하게 보이는 부분도 이제 이렇게 묻혀서 예, 좀 많이 묻혀서 이 부분에다가 톡톡톡톡톡톡 예, 두드려주면 돼요. 두드려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흰머리도 있으면 이렇게 슥슥슥슥 문질러주면 돼요. 좀 많이 커버가 됐죠? 이렇게 바르면 이 부분이 휑하게 보이는 게 커버가 돼요. 그리고 여기 약간 흰머리 있는 것도 이렇게 발라주고. 어때요? 엄청 편하죠? 너무 편하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제 과감하게 이제 머리를 이렇게 묶어도 되죠. 이렇게 묶어도 이렇게 숙여도 여기 부분 안 보이잖아요. 그죠? 예, 이 부분 약간 보이는 것도 바르면 돼요. 이제 이렇게 딱 하고 이 부분도 이제 발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자신 있게 예, 바람이 불어도 괜찮죠? 자, 이제 이렇게 하시고, 이제 저녁에 이제 샴푸를 매일 하시는 분은 이제 괜찮겠지만, 혹시 너무 피곤해서 샴푸를 못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하면요. 물티슈 있잖아요. 저녁에 물티슈를 가지고 이렇게 슥슥 닦으면 돼요. 이렇게 바른 부분을 이렇게 슥슥 닦으면 잘 닦아져요. 이렇게 묻어나죠.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저녁에 자면은 이제 바른 부분에 이렇게 슥슥 닦아줘요. 그럼 이제 이렇게 묻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닦고 주무시면 이제 그 벽에도 이렇게 묻어나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매일 샴푸 해주시면 더 좋겠죠. 아, 그리고 여행 가실 때 너무너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카서스 여행 가기 전에 이미 염색한 지 이제 한달 가까이 다 돼가기 때문에 이제 옆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예, 그랬는데 제가 염색 안 하고 갔거든요. 왜냐하면 얘를 데리고 갔기 때문이에요.
가서 이제 흰물이 올라오면 슥슥슥슥 바르면 되니까요. 그래서 얘가 있으면 염색을 자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이제 결혼식이 있다든지 친구 모임이 있다든지 그러면 흰머리가 보이면 약간 신경 쓰이니까 이제 모임 있기 전에 조금만 이렇게 보여도 부분 염색하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이걸 바르기 시작하니까 이제 염색을 자주 안 하게 되고 한뭐두달 반에서 3개월 사이에 하면 되고 그래서 얼마나 경제적인지 몰라요. 사실 미용실에 가서 이제 영양도 주고 또 이제 뭐 염색도 하면 가격이 몇만 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횟수를 두번 정도는 줄일 수 있으니까 굉장히 경제적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강추하고 싶어요. 특별히 이제 저희들 시니어 같은 분들도 유용하겠지만 요즘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20대, 30대, 40대 분들도 이게 새치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그 새치 때문에 염색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이제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눈에 거슬리는 이제 그 새치 부분 같은 거 간단하게 커버하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출산 후에 이제 머리가 많이 빠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휑하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가끔씩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묶은 머리를 할 때는 이렇게 M자 이마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옆 라인이 이렇게 예쁘지 않을 때는 이 부분을 메워서 굉장히 또 예쁘게 라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 다양하게 이제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리게 된 이유도 이 제품 사용해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시니어 분들 그리고 이제 20대, 30대, 40대 되시는 분들도 이거 하나 사시면 뭐 거의 6개월 이상은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추해 드립니다. 여러분 또 다음에 좋은 제품으로 여러분께 후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